여기서 이기면 우리나라 대표 바리스타가 됩니다. 아시죠? 자,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첫 번째 라운드 이제부터 4잔씩입니다. 심사위원분들도 8분. 첫 번째 경기 하트 4잔. 제가 시작이라고 외치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 하트 4잔 시작! 과연 두 바리스타 분의 하트 중에 어떤 하트가 좀 더 선명한 모양으로 잔 가운데 잘 위치해 있을지 우리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두 분 바리스타 분들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속도까지 이렇게 비슷할 줄은 몰랐는데 자 이제 두 분 다 마지막 잔, 네 번째 잔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두 분 발사분들이 거의 동시에 하트 네 잔을 심사위원분들에게 제공해드렸습니다. 현재 모형 심사를 해주시는 심사위원분들이
모양을 심사해 주고 계시고요. 이어서 정확하게 맛을, 그리고 우유 거품의 두께, 우유 거품의 두께도 지금 심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순정인 만큼 모양 심사 형님들에게 제가 딱 10초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모양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심사 하나, 둘, 셋. 와, 모양 심사는 각각 2점씩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맛 심사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첫 번째 라운드 하트 4잔 맛 심사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면 보이드베스타가 한 표를 더 득점해서 1라운드를 승리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어서 자유아트, 자유아트 4잔이 되겠습니다. 두 분 발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크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 대결 종목 자유아트 4잔 시작! 결승전 자유아트도 4잔입니다. 4잔인데 2잔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요.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2잔을 만들며 1잔은 기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잔은 초코아트입니다. 초코 소스를 시럽을 사용해서 초코아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두 선수분들이 총 합하면 8잔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8잔 다 모양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분의 자유아트가 승점을 또 가져가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 입술 따뜻하게 내 원춘 커피가 되어주고 싶었었던 난 아직도 너를 잃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난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말고 왜 이렇게도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지 왜 지금 너를 만나지 않아도 널 울리고 있을 내가 나는 왜 이래도 싫은 건지 나를 많이 알잖아.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고 이어서 초코소스를 넣어서 한 잔 더 추가된 결승전 룰에 맞춰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자, 2라운드 자유아트 여러분 즐거우시죠? 정말 대단한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이르베스타가 1라운드는 이긴 상황이고요. 과연 2라운드에서 승부가 날 것인지 아니면 3라운드까지 문미선 바이스타가 다시 한번 갈 것인지 그 결과 심사위원분들이 총 8분의 심사위원분들이 냉정하고 정확하고 공평하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모양 심사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맛 심사, 맛 심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모양과 맛 등 정확한 평가를 내려주실 겁니다. 자, 먼저 모양 심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심사. 하나, 둘, 셋. 자, 모양 심사에서 두 분 다 두 표씩 얻으셨고요. 이제 맛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1라운드는 고이르베스타가 1대0으로 앞서고 있고요. 이번 라운드에서 만약에 고이르베스타가 이기면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동점이 나오면 3라운드, 그리고 문미선 바이스타가 이기게 되면 다시 3라운드. 자, 맛 심사. 하나, 둘, 셋. 자, 맛에서 문미선 바이스타가 많은 표를 얻어갔어요. 그러면 1대1이 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나뭇잎 내장입니다. 나뭇잎 내장
바리스타 두 분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하시고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마지막 라운드, 3라운드 나뭇잎 4잔 시작!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 현재 문민선 바리스타가 나뭇잎 4잔 먼저 심사위원분들에게 제공해드렸고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5분 40초 정도 남아있는 걸 보이는데요. 자, 과연 어떤 분이 우승 상금
1,500만 원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심사위원분들이 먼저 미선발 스타의 커피를 평가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커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이번 라운드에서 이겨서 승자가 되실지. 아, 이제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어느 때보다 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굉장히 자세히 보고 계시죠? 자, 결과 발표에 앞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두 분의 발사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무양심사위원분들은 심사를 마치시고 이제 마음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맛심사도 맛과 우유 거품의 두께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눈으로만 모양을 볼 수 있지만 심사위원분들이 맛까지 정확하게 평가해서 공정한 심사를 내려주시겠습니다. 먼저 모양 심사입니다. 모양 심사 하나 둘 셋. 네, 일단 모양에서는 구유리 발사가 앞서 있습니다. 두 표나 많이 받아서 유리한 가운데, 자, 이번에는 심사위원분들이 총 다섯 분입니다. 맛심사 네 분, 그리고 부심사위원장님이 전체적인 항목에 대한 1점을 부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률은 안 나와요. 무조건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맛심사. 맛심사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면 국민성 발스타가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록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두 분의 발스타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